안녕하세요, 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힘의 대회에서 파워 밸런스 붕괴의 논란을 가져온 인조인간 17호가 어떻게 블루오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래곤볼 Z 시절 셀편에서 오공을 죽이기 위해 개조된 인조인간 17호는 피콜로와 신이 융합한 초나메크 성인과 비등한 전투력을 보여줄 정도로의 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셀과의 전투 이후 강적 마인부 편에서 슈퍼 사이언 3의 힘을 손에 넣게 되고 더 나아가 비루스 편과 미래 트랭크스 편을 통해 기존의 사이언 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 사이어인 가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공은 기존 셀편에서보다 훨씬 더 강해진 상태로 힘의 대회 멤버를 모으던 중 인조인간 17호를 생각해 밀렵꾼들로부터 동물을 지키는 보안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17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공은 17호를 만나 지금의 힘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라는 돌직구를 날린가 동시에 오공과 인조인간 17호 간의 첫 대결이 시작되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오공이 압도적으로 17호를 몰아붙일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슈퍼 사이어인 모습으론 17호에게 계속 얻어맞자 끝내 블루로 변신해 17호를 상대합니다. 이어 17호는 블루인 상태에서의 오공을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계속된 전투로 섬이 파괴되는 것을 염려해 오공과 17호의 첫 대결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만화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코믹스에선 슈퍼 사이어인 3와 비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이 둘의 대결을 지켜본 모두가 어떻게 17호가 이렇게나 강해져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후 오공의 간곡한 부탁으로 힘의 대회에 참여한 17호는 다른 우주의 강자들과의 싸움에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힘의 대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으로 7우주가 우승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17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버 밸런스로 강해진 모습이 계속 그려진 만큼 논란의 요소도 커지게 되고 결국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8권 특별 만화를 통해 17호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힘의 대회로 출발하기 전 17호 대신 몬스터 섬을 지킬 보안관의 역할을 트랭크스와 오천이 대신해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일전 독보적 카리스마를 지닌 최강의 적 셀의 분신 같은 존재인 셀 주니어가 깜짝 등장해 트랭크스와 오천을 공격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Z시절 분노를 통해 슈퍼 사이어인 2로 변신한 오반에게 모두 파괴당한 모습이 그려진 셀 주니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드래곤볼 슈퍼에선 셀의 의지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듯 7마리 모두 생존해 있었고 17호가 셀에게 흡수된 당시 셀의 몸속에서 밖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셀 주니어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섬에 살고 있는 셀 주니어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셀 주니어의 강함은 당시 오공과 베지터, 트랭크스조차 상대하기 버거워했던 실력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자 크리링은 깜짝 놀라게 되고 이어 7마리의 셀 주니어를 상대하고 있는 오천과 트랭크스 역시 이 녀석들 무지막지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코믹스 8권에 실린 특별 만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셀 주니어가 어떻게 몬스터 섬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17호는 지금까지 7마리의 셀 주니어들을 통해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 만화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한편 셀 주니어는 슈퍼 사이어인을 웃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에 들어와 몬스터 섬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매번 중요한 전투에서 빠지게 된 오천과 트랭크스 또한 셀 주니어를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설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 앞으로의 오천과 트랭크스의 성장도 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셀 주니어의 공식 설정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코믹스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이후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2기가 방영된다면 셀 주니어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17호가 이렇게 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의 끼워 맞추기로 급하게 만들어진 설정으로만 남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는 셀을 대신해 셀 주니어의 모습이라도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